보여주시죠. 자, 우선 이런 머리는 앞머리가 길면 길수록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감하게 앞머리를 잘라줍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 정도를 많이 안정감을 느끼기는 해요. 위에가 많이 하얗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진한 부분을 자르지 않으면 도드라져 보인다. 자, 지금부터는 머리에 물을 묻혀서 바위가 아니라 레자 칼로 앞머리에 가이드 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뒤로 갈수록 짧아질 게 옆머리가 뒷머리가 됩니다. 모든 가이드는 이어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는 양이 적고 이쪽엔 양이 많고 여기가 진해요. 그래서 이쪽 구간에는요 보통은 바리깡이나 클리퍼를 올려치고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조금 더 길이를 잘라서 두피가 살짝 보이기 직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모발이 가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부각시키는 부분, 여기가 많이 진해요. 명암 조절, 귀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들까지. 지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바리깡으로 올려친다는 건 남자들한테 큰 부담감을 줘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약 8mm로 약간 긁어주면서 끝쪽만 그라데이션을 주고요. 아래쪽에 4.5mm를 한 번 더, 3mm로 한 번 더. 요 정도까지 길이감과 그라데이션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테두리가 보통 많이 까매요. 모량 잡아주기 디테일. 이 눈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했을 때 뒷머리가 지금 이것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죠. 이게 아니라 약 35도 정도 올라간 지점에 뒷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 길이가 튀어나와 있죠. 남들보다 뒷머리 뿌리가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운펌을 통해서 눌러서 내려주거나 혹은 이쪽에 블렌딩, 그라데이션을 좀 세게 넣어가지고 라인을 A라인으로 모양을 탁 올려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뒷머리가 모양이 잡힐 거예요. 머리에 물을 묻혀서 자른 옆머리에 가이드를 이어서 뒷머리까지 그대로 끌고 와서 커트. 얘네도 다 필요 없는 친구들. 그리고 이 가이드와 가장 아래 꼭지점을 이제 상고를 올려 쳐주면은 끝! 이 머리에 꽃 쉐이브 잡아줄 거예요. 목이 길어 보일 수 있는 쉐이브로 잡아주고 라인을 A라인으로 한 번 더, 양쪽으로 올수록 길어 보이는 착시 커트 선을 만들어줍니다. 끝쪽에 한 번 더 그라데이션 요렇게 넣어주면은 좀 유행하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헤어 디자인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은 완성이 됐어요. 자, 모든 디자인은 호불호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진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두피가 하얗게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수리와 휑하게 보이는 이 O자, 크레스트 존과 M자, 그리고 옆에 뒤에까지 두피 착색을 통해서 이 길이에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깥쪽으로 날리면서 뻗어요. 이런 것들은 다운펌을 통해서 눌러줄 거고 정수리와 앞쪽, 뒤쪽을 착색을 시켜서 숱이 많아 보이게 만들 거예요. 모발이 가늘거나 두피가 훤하게 보여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합한 시술이고요. 실제로도 유지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이로 저희가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정말 긍정적으로 인기가 많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다운펌을 했고요. 다운펌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결과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날에는 약간 녹색기가 남아있고요. 샴푸를 하면 할수록 녹색기가 빠지면서 젓갈색의 어두운 검은색 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흩날렸어도 아까처럼 환하게 하얗게 보이는 두피가 이제는 보이지 않고 옆부분도 자연스럽게 체형으로 인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한껏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모양을 내봤어요. 헤나라는 시술로 앞머리 양을 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피의 착색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숱이 많아 보이게 모양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모발이 가느시거나 탈모기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이상 헤어의 가치를 높이다 금강연화였습니다. 축하한다 오영탈모.